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군의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직에 계시다가 다음에는 기업체, 대기업에서 또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공직으로 이렇게 직업을 전환하는 그 과정이 있는 약 20년 정도 살펴보면서 제가 감명을 했던 분입니다. 자, 우선 금명이고 남자고 1957년생입니다. 사주를 분석을 했을 때 자세하게는 지금 표시를 안 했지만 정유연 임인월 갑술 1회 기사생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의 지장관을 표시했는데 경금과 신금이죠. 또 인의 지장관에는 무병갑이 이루어지고 술의 지장관에는 신정무가 이루어지고 사의 지장관에는 무경병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우리 사주를 보면서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월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정기 또는 앞기운에서 넘어오는 거죠. 휴게에서 넘어오는 무병갑이 나오는 거는 정기, 중기, 봉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는 그 앞에 기운이 따라 넘어오는 거죠. 토의 기운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장관은 구성이 되는데 지장관을 판단하는 방법은 교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에서는 연주가 정유로서 남자이기 때문에 연간이 음이면 역행한다. 그 다음에 연간이 양이면 순행한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연간이 정하는 음이기 때문에 역행해서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기미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대운수라는 게 늘 보시는 내용입니다만은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6대운, 7대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대운이 변화되는 시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세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 대운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운수의 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세부적으로 좀 참고 서적을 보면 나오니까 그런 걸 참조해 보시고 여기서는 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사주풀이부터 먼저 배우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대운수는 구대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대운을 놓고 이 사람의 사주를 먼저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음양은 역의 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가 음양이죠. 그죠? 그게 흔히 주역이라고 하는데 역학이라고도 그러죠.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두 가지로 분리를 하죠. 그러면 양의 기운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 오행 중에서는 목화가 양의 기운에 해당할 것이죠. 그 다음 금수는 음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목화의 기운 중에서도 더욱 양의 기운을 뚜렷하게 띄고 있는 것이 화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음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은 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목화의 기운들은 그야말로 솟아오르고 또 확장하고 평창하고 펼치고 전개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금수에 해당하는 금과 수에 해당하는 음의 기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렴한다. 소위 이래 움츠러든다. 그 다음에 응축한다. 줄어든다. 특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오행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정화는 양이지만 천간과 지지에 10천간과 12지지로 나눌 때에는 정화는 비록 양이지만 음이죠. 그죠? 양 중에 음이죠. 자, 정화 유금, 유금도 이것도 음이죠. 그러나 이거는 음양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금수에 해당하는 음이죠. 그죠? 그래서 더 음의 기운이 강하겠죠. 자, 임인에서 월주의 임인은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따져볼 때 이거는 음중의 양이라고 해서 임. 그 다음에 인은 뭐겠습니까? 인은 말 그대로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지에 있지만 양의 기운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도 뭡니까?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지만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술이라는 것도 양의 기운이죠. 토 중에서도 축미와 진술은
각각 다르죠. 충민이나 음이라고 본다면 진술은 양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천간에서 기토도 무기 중에서 음에 해당하겠죠. 사는 사오미 중에서 양에 해당하겠죠. 그죠? 화니까. 자, 그래서 음양이 첫 번째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도 따지질 않고 음양의 조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음양의 조화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로 써봐도 되겠지만 양양, 양양, 양. 자, 그러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오행이 각각의 세력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이 사주가 가장 많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목의 기운이 자 하나 둘 두 개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자 이거죠.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주를 풀지 못하고 사주만 쳐다보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만 활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이 두 개가 있다고 일간이 간목이다. 아, 이 사람은 기본적인 성격이 어떻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음양을 좋아했는데 두 번째 일간을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일간을 살펴보는데 일간은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우리 간목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간목의 특성을 살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간목을 알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우리가 음양부터 시작을 하듯이 오행부터 시작하듯이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십천간의 음양이 나오고 십이지지의 음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일간이 간목이라면 목의 특성을 우선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목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선 나무라는 건 생명체다라는 자연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다음에는 목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자란다, 솟아오른다. 나무는 땅 밑에서 또는 화초도 땅 밑에서 솟아오른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의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솟아오르고 휘어질 수 있다 해서 곡직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과실수, 유실수 이런 나무들은 다 이렇게 가지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서 흔히 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나무를 바라보면 쭉 위로 솟아오른다 해서 곡직 바르게 고들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나무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자, 일간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자, 목의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인이예지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인이예지신의 이 간목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자, 이 의질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한자를 썼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곡직 이거는 의질인 그래서 일간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은 펼치고 정개하고 목의 특성이 있죠. 이렇게 옆으로 펼쳐내니까 이리 구부러진다 하지만 이것도 펼치는 게 있죠. 정개시키는 거죠. 또 위로 솟아오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직업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은 뭔가 발전적이고 위로 솟아오른다. 내가 위에 서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은 솟아오르고 당신은 뭔가 펼치고 전개한다. 펼치고 전개한다는 것은 움츠리고 수축하고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는 대단히 발전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양의 특성에서도 나오지만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목이라는 것은 오행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시작인데 시작을 의미하다 보니까 시작을 잘해요. 시작을 잘하고 마무리가 약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특성 일간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쭉 해나가도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이고 전개라 펼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를 일간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를 다 해도 아마 명리학의 기본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일간만 잘 얘기를 해도 잘 맞는다. 내 성격이 맞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긴밀하게 사주 여덟 글자를 다 분석을 하고 또 전반기 또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장기, 소위 자기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일주. 그 다음 노년기라고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주풀이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밀도를 넣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궁과 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궁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기 작용을 하고 있다면, 자, 용신이다, 희신이다, 세력이다를 다 떠나서 자기 자리, 소위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자식은 자식 자리에, 배우자는 배우자 자리에 일지죠. 또 자기 조상이나 조부모는 연주의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사주의 강약을 떠나서 또 사주의 희신과 용신이 약하다를 떠나서 그 사람은 인연과 조상이나 각 자기의 가족들과 인연과 연이 있고 덕이 있다. 복을 받는 사람이고 총명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 자체로서 맞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성이라는 거 했죠. 그죠? 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십성이죠. 십성. 십성이라는 것은 육친이 될 수도 있고 육친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이 궁과 성이 사람에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일, 사람과 일, 사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주 여덟 글자를 전반적으로 풀어도 이렇게만 해줘도 많은 내담자의 수긍이나 긍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에 의해서는 사람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자리는 부모나 조부모 자리라 했고 여기는 뭐 두 개씩을 넣는 이유는 원래는 월주는 부모 자리죠. 그죠? 또 월주는 자기 삶의 성장 과정이고 자기의 생활 환경이 되고 자기의 직업이 정해지거나 직업뿐만 아니라 나가야 될 방향,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는 공간이다. 또 부모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본인의 삶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는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월주를 잘 유심히 잘 살피는 경우가 많죠. 왜?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주를 가지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주에서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일주의 배우자가 자기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으면 음양을 떠나서 아, 이 사람은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해도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신뢰도가 높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과 성에 의해서 인사물을 판단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생활 속의 사주명리의 교재나 또는 강의의 세밀도, 정밀도를 더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간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은 우리가 음양 조화도 했고 그 다음에 오행도 한번 살펴봤죠. 그죠? 무슨 오행이 많다? 자, 여기서 중첩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는 일간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통근이라 그러죠. 통한다. 통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통해서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통 뭐 한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뿌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지가 천간에 있는 간지를 천간을 생해주느냐, 동일한 힘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십성에서는 비겁이나 또는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통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지지의 강약을 살필 때는 12운성에 나와 있는 소위 장생, 뭐 모욕, 관대, 근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힘이 강해지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자기의 힘이 되는 걸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12운성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종합해서 바라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우리 통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정유에, 자, 유년기, 초년기에는 부모님 밑에서 정유에서 화해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 여기 정화는 현재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구나. 그런데 월주를 보니까 임인은 아, 수생목이 되었습니다. 그죠? 뿌리 어느 정도 되죠? 자, 갑술이 되면은
갑술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12운선하면 소위 양에 해당합니다. 장생모욕, 간대, 근록, 제왕, 세병, 사묘, 절. 절에서 끊어졌죠. 그죠? 태. 이제 포태 속에서 잉태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양. 부모의 요 배 안에서 양육이 되는 게 길러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면은 바로 장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이 약하진 않다. 자, 여기서도 기사. 여기도 힘이 될 수 있는 기운이 와 있죠. 화생, 토를 해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에서 각각의 천간의 힘이 약하진 않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살폈으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월주의 기운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지도 살펴야 되겠지만 월주가 자신의 살아갈 생활 환경이고 또 특히 자기의 직업이 형성되고 진로가 결정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월주를 한번 살피는데 특히 조후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궁통보관과 같은 데서는 월지를 대단히 중시하죠. 또 고서 중에서 자평전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월주의 격을 중시를 하죠. 그죠? 자평진전은 격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적천수에서는 자평진전에서 정격이라고 하는 8개 8격 외에 근록격과 양격을 포함해서 식격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주에서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투출했느냐. 자, 근데 일간이 감옥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록격이라고 하는데 또 월주에 자, 여기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편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목국토에서 일지에 뭘 깔고 앉아 있습니까? 또 편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십성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지에 편재를 깔고 앉아 있고 월간에 임수를 깔고 앉아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부모궁에는 조금 모친의 역할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모친이 부친의 역할을 한 거.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라고 볼 때 물론 여기에도 부친이 편재 일간이 양이기 때문에 간목은 재성에 해당하는 편재에 해당하는 우리 재성을 아버지로 본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 자리에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력은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았겠는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럴 때 부친은 소위 요 지장간에 있고 요 일지 밑에 있으니까 부친은 애를 써서 자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이었다. 그러면 모친은 어떻게 되느냐? 모친은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 일간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모친의 영향이 대단히 크겠다. 이렇게 이제 월주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뭐, 인목이라서 근록이고 이 사람은 뭐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가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주의 분석이 끝나면은 일주를 분석을 해보자.